로프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여기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머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탑 위에 이 사각형, 이 그릇이 약간 모퉁이가 둥그런 사각형이거든요. 이 모습을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쉐입, 렉탱글. 자, 이렇게 탑 위에 하나를 그렸는데요. 얘는 180에 180에 코너가 25 정도 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의 모습이냐면 코너가 이렇게 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 가서 얘를 에디트 스프라인 서브 셀렉트를 세그먼트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요 선과 요 선들을 선택을 해서 디바이드를 줄게요. 디바이드를 5개를 줄겠습니다. 디바이드.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버텍스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얘가 아래는 어떤 모습이냐면 아래는 둥그런 모습이지만 위는 꽃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그쵸? 예, 그거를 가져가고자 하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얘를요. 무브 툴로 옆으로 복사할게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X축으로 하나 카피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텍스에 가서 엇갈려서 버텍스를 선택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합니다. 엇갈려서. 이렇게. 하나씩 엇갈려서 버텍스 선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올게요. 스케일은 전체의 중심, 셀렉트의 중심. 요겁니다. 유즈 셀렉션 센터. 셀렉트의 중심에 와서 XY로 샤 이렇게 했더니만 꽃 모양이 됐네요. 네, 너무 뭐 과하지 않게 네, 이 정도 안으로 스케일을 집어 넣습니다. 됐고요.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라인 하나 그려볼까요? 크리에이트 쉐입의 라인으로 이제 얘가 그릇의 높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사각형을 대장으로 크리에이트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갯패스 선을 찍어서 얘가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자, 모디파이에 왔을 때 나는 100%가 됐을 때는 갯쉐입으로 요 모양을 찍었어요. 그럼 형태가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에 캡앤드 끝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형태의 변화를 좀 한번 줘볼게요. 즉, 디포메이션이죠. 자, 디포메이션에 갔을 땐 스케일의 변화를 줄 건데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면 이렇게 주겠습니다. 여기 끝에는 컵 끝부분이 아니 그릇 끝부분이 이렇게 동그라지면서 위쪽으로 스케일이 넓혀지게. 단면이에요. 옆모습의 단면.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 그리고 나는 포인트를 코너 포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베지어 포인트를 여기 끝에다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기면서 아, 얘를 옮기기보다 제일 위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을 살짝 자, 이게 줌인 줌아웃입니다. 요 마지막에 거를 살짝 넓혀볼까요? 너무 넓혔네요. 이거 이제 보면서 하세요. 조금 이렇게 넓혀주고 과하지 않게 요거 두 개는 살짝 내리면서 얘를 이렇게 동글려 줄까요? 그랬더니 어때요? 옆모습이 이렇게 동그라지면서 위로 올라간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께를 주는 거죠. 쉘. 명령은 SH. 쉘. 자, 두께는 조금 얇은 것 같아서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F4, J.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좋아요. 이제 머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랭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할 거냐면, 스타로부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스타. 자, 스타를 동글동글하게 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릇 있는 데서 시작해 볼까요? Create shape. 스타. 자, 여기다가 별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값을 한번 제가 드려보죠. Radius 1, 19, 19, Radius 2, 12. 그 다음에 코너는 육각형. 그리고 Radius, 필렛을 주는 겁니다. 필렛 Radius를
바깥쪽으로 6. 그랬더니 어때요, 얘가? 뽕긋뽕긋뽕긋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얘가 올라갈, 즉 머랭의 높이가 만들어질 라인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요 옆에다 그릴까요? 라인.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 한 높이로 가져볼게요. 가자의 높이가.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스타로부터 로프트 갭패스죠? 갭패스 라인을 쿡 찍었더니 얘가 이렇게 올라진 거 보입니까? 살짝 더 높아도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 높이가 모디파이 갔을 때 마지막 버텍스를 요 버텍스의 높이를 살짝 높이면 까자가 살짝 올라가졌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한번 모습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도 줄 거예요. 디포메이션의 스케일에 갔을 때 스케일은 자 보세요. 코너 포인트 말고 베저 포인트를 중간쯤 만드는데 자, 이렇게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쯤 만드는데 아랫 녀석의 버텍스는 살짝 내려와지고 끝에 녀석은 좁혀진다면 이런 모습 나오겠죠?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트위스트를 가서 얘를 꼬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트위스트를 한 몇 정도 줄까요? 100 주겠습니다. 마지막 트위스트를 100 꼬여졌네요. 만약에 나는 마지막을 180 그럴수록 더 많이 꼬여지겠죠?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100만 줄게요. 너무 과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여기에서 이런 모습이 됐는데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킨 파라미터스 여기에 쉐입의 스텝을 한 10개 그 다음에 패스의 스텝을 한 20개 그러면 얘가 어때요? 훨씬 더 부들부들한 이런 머랭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완성한 거를 이제 복사해보죠. 뭐. 자, X축으로 이렇게 나는 인스턴스 복사합니다. 이번에 세 개를 복사해라.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위치 이렇게 잡고 그릇에 Y축으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세 개를 더 복사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릇에 들어간 머랭까지 스케일과 트위스트를 활용해서 한번 완성해 봤어요.